장원영이 실물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경계선 지능장애가 비참한 이유. 레알 경지는 답이 없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뭔 말이냐? 일반인과 지능장애, 장애인의 딱 그 중간.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능이 더 높고, 그런 이제 경지라 그러거든요. 예. 그 DC 인사이드의 그 경계선 지능장애 갤러리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면 아주 그 세세한 그들의 어떤 삶의 힘든 부분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씩 있었을 거야. 학창 시절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떠올려 봐. 애들한테는 학폭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고 학교에서는 지능이 낮아갖고 쫓아가지를 못해. 공부 자체, 그 진도 자체를 못 쫓아가. 그리고 직장에서는 매번 잘리기 일쑤야. 느려 터졌다. 노력을 안 한다.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이 없어야 돼. 계속 잘리니까. 그럼 이제 슬슬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장애인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갖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평생 동안 정상인들보다 부족한 능력을 가진 상태로 평생 동안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는 삶.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가 그러니까 저 스텝 분배가 아주 저주캐가 돼버린 거지. 저주캐. 근데 이제 뭔가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아. 장애인처럼 애매해버리니까. 그렇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 사우디에서 메시 오퍼 금액을 올렸네요. 7천억으로. 미치긴 했다. 메시가 오게 되면 이제 상징성이 엄청 커지긴 하겠지. 축구의 신인데. 지금 발롱 또 받지 않았어요? 발롱 8개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메시가? 좆대네. 그니까 난 메시는 진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후세대들한테 추앙받을 것 같아. 거의 펠레급으로. 근데 지금 펠레랑 메시랑 좀 더 다른 부분은 펠레는 영상 자료가 거의 없어. 근데 메시는 영상 자료가 다 남아있어. 미친 거지. 동시대 때 지금 살아있는 동시대 때 이 사람의 그 업적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뛰어치기 하냐? 그게 아니야. 메시는 진짜 거의 뭐랄까? 모든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정말 이 축구라는 분야에 있어서 신이잖아, 신.
87년생 중에 제일 고트야. 고트 그 잡채. 40년 뒤 펠레 그 이상이 되겠지. 마라도나 뛰어넘었고 월드컵 우승하면서. 난 펠레도 뛰어넘었다고 봐. 뛰어넘을걸 이제? 메펠마라는 말이 있는데 메시가 최고 존엄이야. 그 와중에 이 새끼 뭐하노? 전주 가면 꼭 먹어줘야 되는 거? 전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길거리 음식 첫 번째 치즈 문꼬치. 쫄깃한 문어다리를 한번 쪄주고 식혀를 한 번 더 구운 뒤 오븐에 치즈를 올려서 제공되는 문어치즈꼬치다. 문어가 질기다는 평이 있었지만 제가 먹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맛있어. 응, 가문어야. 이거 훔볼트 오징어 가문어야. 어? 어떤 메뉴? 두 번째 길거리야 바게트 피자빵. 바게트 빵을 파내고 그 안에 피자 속재료들 넣은 피자빵 느낌 나는 메뉴이다. 원래 이름은 바게트 버거인데 버거보다는 피자빵에 가깝. 넘어가죠. 70대 운전 차량 인도로 돌진해서 10대 학생 2명을 받아버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망했대요. 죽습니다. 중앙 공면의 한 사거리 흰색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빠른 속도.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 감곡면의 한 사거리 흰색 차량이 와 노인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운전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 일반화 시켜갖고 운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 그게 생업인 분들도 계실텐데 모르겠다. 군사용으로 슬슬 적용되기 시작하는 로봇들. 반동 조절 못하네. 근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다고?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CCTV 철사 말고. 실베길에서 봤었나?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현관문 앞에다가 CCTV를 달아놓는데
그게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재경보기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걸 뭘 보냐? 비밀번호 누르는 거를 봐. 하이바 쓰고 가가지고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갖고 몇 천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 어. 미쳤다. 근데 그 하이바슨 도둑이 안에 집안에 사람이 있어갖고 그대로 뛰쳐나가고 도망가는 거 CCTV에 찍혔는데 존나 소름 돋더라. 아, 이거야? 한 손에 의자를 들고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한 남성. 잠시 뒤 이 남성은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녹화되도록 설치해둔 몰래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성은 며칠 뒤 아파트에 다시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범행 후 또 다른 집에도 침입했는데 집주인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무료고 시작에 많이 없었어요. 미쳤다. 이게 뭐야? 응, 안 봐. 요즘 일본에서 기피 직업 1순위래. 무너진 교권, 학생의 교사를 발로 차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계속되는 폐륜. 후쿠오카 하타카이 고등학교. 오, 선생님을 발로 막 존나 세게 치나요? 목 조르고. 꼭 한 번쯤 맞아도 되는 사대기. 나는 친구 없이 사는 게 괜찮은 삶인 것 같아. 요즘은 정보 얻을 것도 많잖아. 사람에게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애초에 사람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심지어 부모 자식조차도. 살다 보면 인간관계 계속 바뀐다? 비워지는 만큼 또 채워지는 법이고. 친구 만나서 놀고 경조사에 돈 쓸 때 달에 200씩만 저축해도 1억은 금방 모아. 근데 궁금한데 쓴이는 뭐라면서 행복함을 느껴? 나? 그냥 소소한 거 행복을 느껴. 가끔 성과에 들어오는 상사의 칭찬이나 통장에 쌓이는 돈이나 엘베가 내가 탈층에 딱 멈춰 있다던가 점심시간에 동료하는 스몰토크라던가 주말에 하루 종일 책 읽을 때라던가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간다던가 큰 행복은 없어도 소소하게 행복하고 이 생활에 불만이 없어. 친구가 근데 필요한 순간이 있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이 새끼는. 비응신. 김민재 과연 어디로 갈까요? 메뉴? 메뉴가 거의 확정적이네. 압구정에서 어떤 여자한테 여자 무리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찝쩍거렸던 남자가 있었대. 근데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찝쩍대더래. 그래가지고 여자가 담배를 갖다가 남자한테 튕겼대. 어? 아 제발 꺼지라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껄떡거렸던 남자의 지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해버렸다는데? 있는 줄도 몰랐던 웬 남자가 이렇게 진짜 소리를 질러서 제가 제가 이랬는데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민경 씨의 얼굴을 가격한 남자. 한쪽 다리가 들릴 정도로 힘을 실은 남자의 주먹질에 민경 씨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와. 가해자는 도망가는데 무리의 남자 1, 2는 방관했다. 저 때린 사람 님들 친구죠? 방관하더래. 경찰은 어쨌건 말싸움도 하고 그랬으니까 강제 동행은 안 하겠다.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다 라는 거야. 담배 던진 건 좀 문제가 있긴 해. 그지? 마음에 안 들 마음에 안 든다. 뭐 하지 말라. 계속하면 경찰 부르겠다. 뭐 이렇게 데리고 하면 될 텐데. 예. 좀 많이 감정적으로 격해졌었나 보네.
2030 세대들 돈 줘도 일 안 하겠다. 그냥 쉰다. 66만 명이 육박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노력해도 나한테 얻어질 것도 줬도 없고 어? 그냥 돈 필요할 때 되면은 사고 싶은 거 있거나 그러면 그때 그냥 알바 잠깐 해가지고 어? 살 거 사고 그러고 한두 달 한 다음에 그걸로 계속 아껴서 먹고 살래. 뭐 이런 거야. 아니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씨발, 이 새끼도. 오! 오! 미친놈들! 야, 앞에서 망도 안 봐주냐, 어떡해? 야, 좆될 뻔했다 이거. 와. 와, 큰일. 와.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어떻게 보호장구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저렇게 하냐? 미친놈들. 대가리 크기 극과 극이래. 헐. 헐. 이거 어떡하냐. 보겠다. 웬디 줄리엔강 여친 생겼어요. 이분이에요? 줄리엔강이 확실히 서양 남자긴 하다. 운동 유튜버분인데 줄리엔강이 먼저 좋아한 틴 해가지고 여차저차 하다가 사귀게 됐대. 아 근데 줄리엔강이 그 얘기 했었어. 화사 좋아한다고. 마마무의 화사.
맞아, 서양남들 취향이 우리랑 좀 다르긴 해요. 어. 진짜 귀엽다. 르세라핌, 에스파, 정면 승부. 카리나 선에서 모두 다 압살시켜버리네. 머리 크기, 비율, 피부, 모든 것들이 그냥 카리나라고 얘기해주네. 카리나 진짜 개넘사다. 스윙스가 래퍼 여러 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콘서트를 기획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가 예전에 1,000명이 만석이어가지고 그 1,000명을 만석 싹 다 채워갖고 성황리에 잘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5배를 늘려갖고 5,000명이 올 수 있게끔 했대요. 근데 너무 처참하더라. 800 몇십 명까지 딱 예약 차 있었는데 5천 명이 정원인데, 다음 날에 800 몇십 명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3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석이 채워졌대.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 잘못이다. 어? 내 잘못이다. 나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무료로 하기로 했어요. 예. 자존심 상하고 내 주제를 알게 됐다. 콘서트 6월 3일 AB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불찰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공연 판매 현황을 봤을 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이 공연을 취소하고 난 잠적할 거예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무료로 바꾼 거예요. 무료. 무주드요. 무슨 말이면 우리 돈 안 받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놀러 오세요. 지금 그러면 돈 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분들께 제일 감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당연히 환불을 하고 자리까지 원래 사놓으셨던 거 그대로 확보해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럼 5,000명이 지금 무료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제가 쏠게요. 안전한 신발 물 많이 들고 오세요. 오케이, 굿.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셔야 돼요. 앨범 많이 듣고 오셔야 돼요. 노래 숙지가 되셔야지 재밌어요. 우리 서로 핑퐁을 칠 수가 있어요. 야, 콘서트 6월 멋있지 않냐? 어... 마인드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보통은 이제 쪽팔려가지고 이제 무료로 바꾸고 이제 뭐 기부 콘서트였다 뭐다 뭐였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스스로 그냥 내 주제를 알게 됐다. 5,000명 개해봐였다.
그랬대요. 스윙스, 기리보이, 키드밀릿, 그냥노창, 블랙넛, 한요한, 양홍원, 다미니, 진보, 그리고 칠린더 호미, 칠리노미, 노유나, 나머지 잘 모르겠네. 그 저기 인지도 순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 같네. 거기다 스페셜 게스트가 시잼이랑 저스티스 더 나올 수도 있다. And more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5천석은 AOMG도 힘들지 않음? 진짜로? 5천석은 AOMG도 힘들어. 솔직히 5천석 꽉 채우려면 진짜 카리나 에스파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유나 박효신급은 돼야 5천명을 채우지. 이건 뭐야? 악플이나 처먹으세요? 이건 뭐야? 악플 읽어주기. Yeah. This guy is the king of apple. The king of hater. Hey, English speaking. Please, 양의 아무 감정이 돌 something. Yeah. 돼지가 깔짝대는 것 같네. 돈가스가 뻑뻑살이네. 운동 영상 보는데 씨발 뭔가 맨들맨들해 보여서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아 운동만 하시는데 왜 10년째 그대로인가요 교수님들은? 존나 나대는 거 개꼴뱅이신데 그만 좀 나대면 안 되냐? 카페 망했고요. 기자집 망했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삐삐 샀다 존나 자랑하는 이 새끼. 제발 좀 나대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Oh my police guard.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콘서트에 시잼을 빼기로 했대. 시잼이 약간 좀 뭐 짜친다고 생각을 했을라나? 야 무료? 안해 씨발 이랬을라나? 근데 시잼을 빼고 이제 노예를 넣었대. 뭘로? 힙합판 돌아가는 거야 뭐. 성수동 근황. 하루살이 때가 출몰하고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5cm에 다가란다. 어이구야 기자 선생님. 어우 여자 혼자서 술 마시면 일어나는 흔한 일. 어? BJ래. 뭐야? 갑자기 내하고 무슨 젊을 때 사장님! 저 왜 그래? 일로 오세요! 막걸리 한잔 못 가? 싫어? 됐다 뭐. 아휴 아유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 포장해 드릴게. 어우 영상도 있어. 와 씨발. 이게 풀 버전인 것 같은데요? 존나 역겹네. 영상 이거야? 링크? 이게 풀 버전이에요. 풀 버전.
2분 20초부터 보면 됐거든요. 와, 씨. 김말래님. 네, 아프리카 BJ 이제 9분 20초. 예, 가세요. 맞나요? 예? 맞다. 예? 아니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네, 맛있어가지고 강릉이가 그냥 다음 때 찔러주세요. 네, 김하고 이거 갖고 가자. 와, 이상한 친구네. 먹을래? 먹을래? 먹을까? 아니요. 싫어. 됐다. 이거 안 쎄다. 제가 하고 포장해 드릴까요? 응. 야, 우리 와, 미쳤네, 미쳤어. 화장실도 못 가려가지고 노상방뇨하는 새끼가. 친구야, 됐어. 저 지금 몸도 못 가나요 지금. 이건 아니지. 나를 죽이려 했던 여자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심신미약이었고 살인의 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존나 사랑하나 보다. 전세계 30마리도 안 된 젖간지 동물? 금호? 호랑이의 변종이라고?
그래, 이거 바이크 혐오남. 이 사람 엎드려갖고 그 저기 멱살잡이 하는 영상 봤었는데 그게 우리 카페에는 없더라고. 찾기 어렵더라고.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요즘 부쩍 늘어나는 이혼 사례. 이건 이제 내가 올린 자료인데,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빚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게 빚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채무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례가 요즘 부쩍 늘고 있다. 카드 대출 몇백만 원, 이것조차도 싫다. 순결한가, 지혜로운가, 가족을 위해 헌신, 희생할 의지가 있는가, 결혼하면 남편을 공경하려고 하나, 요리는 하나, 집안일 잘하나, 나이는 젊은가, 자기 객관은 잘 되어 있는가, 맞벌이할 의지가 있는가,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일 확률이 100% 보장되는가. 이건 뭐야.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가족이건 누구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번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건 정말 대단히 존경받아야 될 행위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가장이 돈을 버는 행위를 당연시, 그리고 무시, 가장이 돈을 받아 쓰기만 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피해의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 젊은 남자들은 그래서 인생에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제는 결혼을 회피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 2030 남자들이 이기심이 어쩌네 하면서 2030 남자들만 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바로 이 땅의 늙은이, 기득권, 정확히는 586들이다. 이거 다들 보셨죠? 조금 지났는데 비랑 제니랑 파리에서 데이트하는 게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목격담. 이제 대놓고 다니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딸배와 라이더 사이, 그 사이 어딘가. 공도에서 이렇게 스쿠터로 윌리하는 거 참 기술이 대단하긴 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오오오, 뭐야. 중국이네. 윌리. 치마 쓸기 하다가 그냥 그대로 탑블레이드 찍네. 뛰어가서 오야, 이건 진짜 이 사람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우, 뒤 여자 태우고 윌리 졸라 위험하게 하네. 홀리 쉣.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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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 장면 안 나오네.
근데 이건 블박차가 잘못한 거야. 이건 진짜 블박차가 잘못한 거야. 중앙선 넘었네요. 중앙선 넘었잖아. 이 사람도 뒤질 뻔했네. 일단 바이크 동차선 추월하면서 미안하다고 손짓하고 가다가 코너 야무지게 잘 틀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급경사여가지고 급코너여가지고 상대편 쪽으로 넘어갔어.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근데 진짜 근소한 차이로 산거지. 저 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있었거나 해봐. 뒤진거지 그냥 그대로 즉사. 어이구야. 벤틀리. 인생이 너무 지루해진 나머지 하드모드로 살고 싶어졌다. 벤틀리 그대로 꼬라박은 인생 극 하드모드. 지금 우리나라 라이더 인식 개쓰레기 만든 장본인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요거 뭐 청룡쇼바라 그랬죠. 예. 그 옛날 이 폭주족들. 재밌는 짤 많네. 짱깨는 못 말려. 왼쪽이 짱구, 오른쪽이 짱깨. 얘가 짱깨인가 봐. 아이에 그냥 똑같이 따라한 거야. 아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크온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양반들이 아직도?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내가 수요일 날 그 좀 얘네 그 고소도 좀 넣고
그리고 디도스 안 당하게 확실하게 좀 대안을 가지고 올게요. 예, 이건 영업 방해를 넘어서서 거의 뭐 월권이지. 예, 미친 짓이죠. 아, 근데 오늘 만개를 못 채웠네. 이 씨발람들 때문에. 새끼들. 확실히 조져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뭐 디도스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니야. 여기서 일단 좀 자, 마무리를 좀 짓고 뭐 월화수 이제 제가 또 방송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코스니 모델분이랑 또 한방을 해야 되고 목요일은 또 시골 방송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50만 개 채울 겁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번 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거든요, 저한테. 예, 네, 좀 잘 다스리고 해서 이번 주 좀 좋은 이번 주 못했던 부분들 다음 주에 꼭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쉽네요, 솔직히. 진짜 아쉽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길게 쉬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다 죽는 소리에 죄송하긴 한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그게 오고 있네요. 그 아웃이 오고 있는데 최대한 좀 기획했던 것들까지는 잘 마무리 지어보고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예. 그땐 좀 길게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자 안 생겼어. 여자가 들어가고 있어. 씨발. 아, 갈게요. 라이프야, 오늘 다시 보기 올리지 마. 네? 오늘 거 다시 보기 올리지 말라고 해. 네, 하나. 오늘 다 놔. 네. 갈게요. 여러분들, 빠이.